여기는 일본 후쿠오카현을 대표하는 바다 낚시 명소입니다. 예, 지금 안개가 껴서 잘안 보이는데 저 멀리 이끼섬이 보입니다. 이끼섬 지금 동쪽 해상에서 지금 한치 애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승광물산 상사 김성관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전에 예, 뭐 참돔 지깅도 하고 한치 애깅도 하고 지금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여러 장르의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인트에서는 좀주 대상어가 지금 한치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치 배낚시하고는 또 포인트나 아니면 채비가 조금씩 다르고 해서 이끼섬 우리 독자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끼섬 한치 애깅 어떻게 하는지 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저 채비부터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2단 채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밑에 이 싱크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위에는 우리 일반 애기를 달았습니다. 무늬오징어 애기요. 지금 이게 파란색 요 애기는 제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일본 말로는 뭐 일본에서 말하는 거 이카메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우리 야마시다에서는 이름이 나마리스테라고 하는 제품으로 여기 보면은 몸통 전체가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싱카 역할을 하죠. 따로 싱카 필요 없고 이대로 바로 물속에 폴리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싱커와 애기가 결합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오징어 낚시에 싱크하고 결합된 아, 그리고 제품입니다. 지금 뭐이 애기 하나만 사용을 해도 낚시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는 애기를 좀 2단 채비를 사용하셨네요. 예. 예, 위에 거는 지금 애기왕 K 같은데. 애기왕 K의 예. 그 야광, 아. 광궁 제품인데, 예. 자기 취향에 따라가지고, 요거, 이카메탈, 다마리스테 하나만 써도 되고, 위에 가지채비로 이렇게 애기 써도 되고, 뭐, 여기 대신에도 오빠스테 써도 되고, 안 그러면 이것도, 다마리스테 두 개를 써도 되고, 그거는 뭐,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채비는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쓸수 있고, 자, 이제 실제로 요 채비를 던져서 요 낚시하는 방법 좀 한번 직접 시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상 한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2단 채비를 예, 세팅을 한 다음 따릅니다. 발 밑에 채비를 넣습니다. 예, 채비를 넣고 예, 가라앉힙니다. 예. 가라앉힐 때 수심이 상당히 깊고 지금 애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라앉혀 버리면 내려가는 도중에 엉킬 수가 있으니까 예, 원줄 방출 속도를 손으로 잘 조정을 하면서 예, 가라앉혀야 엉킴없이 바닥층까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사는 병팔에 목줄은 3호 그렇습니다. 지금 참돔 낚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채비를 사용하겠습니다. 낚싯대하고 릴은 참돔 지깅용입니다. 현재 요저저 참돔 지깅용 이거 낚싯대는 팜스에서 나온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릴은 또 다이와 또 이제 배터리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 지금은 한낮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피딩 타임에는 좀그저 한치가 좀 활성도 좋아가지고 막그저막 다닐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저 대낮에 아무래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하는 참돔이라든가 그런 그 포식자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바닥층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채비를 바닥에 일단 바닥 터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일단 침질 지면서 릴링을 하는데 최대한 야견들은 지금 현재 지금 포식자를 피해가지고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채비를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바닥에서 한 1m에서 한 2m 전후의 지점에서 챔질하고 내리고 폴리시키는 그걸 갖다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고 입질 유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강한 방법은 적힝이 낫겠습니까? 단순한 뭐 일련도 예. 있겠지만은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아. 이렇게 흔들면서 가지채미하고 전체를 이렇게 좀 놀려주는 거네요. 올려주는 설정. 이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지깅하듯이 조금씩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스탯이고 이거 반응이 없으면은 또 다시 내리고
이거를 우리... 반복하는데 어제는 이거 보면 올라오다가 물고 내려갔다도 물기 때문에 이렇게 저 텐션을 잘 유지하면은 내려갈 때도 후킹하는 걸 갖다가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폴링 해버리면 물은 잡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